요즘에 YG로 본인의 선물이 빅뱅보다 더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네. 아니, 뭐 주로 어떤 무슨 근거예요? 네. 7월 달에 제 생일을 기념으로 이제 팬미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선물들이 다 회사로 와가지고 매니저랑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경비 하고 있는 분이 와가지고는 YG에서 선물 제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빅뱅보다도 그러니까 통틀어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대 씨가 뭔가 좀 착각을 하네. 근데 사실 그때 그 시절 받았던 선물과 요즘이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때는 뭐 이렇게 선물 주면 흔들어 보면 다 무슨 과자인지 맞출 정도였어요. 요거 요 사운드는 고래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아, 요런 거는 새우깡이고 뭐 이런 거. 근데 요즘은 흔들어 보면 군것질은 이제 우리가 나이를 생각해서 잘 안 해. 저런 거 하나요? 연시 이런 거 하나요? 연시 그렇게까지 보면 안 된다고. 저희는 연시 하나? 생률 이런 거 하나요?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안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를 평소에 이렇게 딱 보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죠. 예를 들면 집에 오리 인형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제가 이름이 덕 들어가니까 별명이 네. 오리예요. 그러니까 더덕 이런 거 안 나? 더덕이랑 연시랑 뭐가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 수원 씨는 뭘 받아요? 로봇? 로봇이요? 응, 로봇 장난감. 아니요. 어, 그러면? 그냥 뭐 건강식품이나 어. 아니면 팬들이 원하는 거 귀걸이 해달라고 귀걸이 맞아. 선물해 주시고. 근데 다 무시해요. 안 하고 있어요. 사람 아, 성의를 봐서라도 아, 받은 거를? 나 같으면 성의를 봐봐도 한 번은 한다. 오늘 탈퇴하나요? 오늘 거의 잠수원을 보내는데.